자, 여러분들 산에 전기를 많이 받고 오셨어요? 네. 네. 그 전기가 뭐예요? 생기. 네, 그게 생기예요. 어. 왜 산에는 생기가 있어요? 전기. 이게 생겨요. 왜 생겨요? 여러분, 시시한 산에서 전기 받아요? 아니죠. 그래서 산에서 전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산이 산에서 전기를 받으려면 그 산이 어떤 산이라 해야 돼요? 아름다운 산이라 해야 돼. 네. 그래서 그 아름다움 속에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는데 그래서 산에서 전기를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오늘은 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시간. 자, 지난 시간에는 왜 채식이 건강식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맨 첫 번째 이유가 뭐더라?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잊어버리셨어. 아이고. 산화방지 물질. 그렇죠. 산화방지 물질은 동물성 음식에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그렇죠.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하다. 네. 세 번째, 뭐예요? 네? 식이섬유. 그렇죠. 식이섬유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간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 소화를 시키는 힘, 소위 우리가 소화력이라고 부르죠. 그것도 에너지입니다. 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가 떨어지면 소화가 잘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 소화력. 또 이 육체에 너무 과로해가지고, 우리가 몸에 힘이 빠져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또, 소화시키는데도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간식을 안 해야 된다는 말은, 간식을 하면 소화력을 자꾸 쓸데없이 군것질 하는데, 그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줘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화기 계통도 일단 우리가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러면은 먹을 만큼 딱 먹고 딱 쉬어줘야 돼요. 휴식. 다음 점심 때까지 이 위장에 아무것도 들여보내지를 않는 게 좋아. 물 뭐 이런 거 수분 이런 거 빼놓고. 그런데 뭐 또 한 시간 반쯤 있다가 또 군것질을 해.
그러면 위장부터 시작해서 장 전체가 또 소화 운동을 시작해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 군것질 한다는 것이 이 소화기 계통을 참 피곤하게 만들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게 그런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참 위장,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소화가, 그래서 이제 끼니 때마다 밥 먹는 것도 밥맛도 없어지고, 그렇죠. 뭐 쓸데없이 뭐 이것저것 많이 구질구질 한 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끼니 때 소화가 철저히 잘 돼야 되는데,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소화력, 무슨 면역력, 이런 모든 것에 우리 생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특히 음식은 우리가 하루에 세 번만 딱 먹으면 가장 좋기 때문에, 쓸데없이 자꾸 간식이 들어가면 모든 그 소화력도 물론 타격을 받지만 면역력도 결국은 손해를 보고, 그래서 절도 있게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마다 적어도 그 끼니마다 4시간 동안은 이 소화기 계통이 푹 쉴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뭐 복잡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었고 그럴 때 밤새 내내 소화기 계통이 푹 쉬도록. 그래서 이 밤참 먹는다는 게 참 좋지 않아요. 소화력에도 좋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그, 밤 늦게 잠들기 전에, 뭐, 라면을 한 그릇 끓여 먹었다. 뭐, 이렇게 되면, 나는 피곤해서, 머리는 잠들었는데, 이 위장은 어떻게, 이게 잠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엇박자가 난다, 이 말이에요. 휴식이 없어. 우리 몸은 휴식할 때 회복합니다. 유전자들은. 그러니까, 몸도 휴식하고, 마음도 휴식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몸이 휴식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쉼이 없으면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쉬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쉬지 못하는 동안에는 올바른 회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쉬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알파파예요. 알파파. 그래서 알파파가 우리 생체 전자파로서 잘 흐르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가장 편안하고, 그 알파파일 때 그 알파파 자체가 또한 이 유전자의 회복을 도와주고 유전자가 잘 작동하도록 해주는 것이 알파파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수술할 때도 마취를 하고 해야 사람이 수술하는 동안 안 죽지. 마취를 안 하고 하면 다 죽어버려요. 뭐 의사가 뭐 칼 줘. 뭐 바늘 줘, 뭐 실 줘, 이래서 하면 또 뻔해. 막 그러면 아이고 지금 바늘이 들어오는구나, 칼로 째고 있구나, 아이고 아프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 자체는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수술은 잘 됐는데 나중에 수술 끝나고 보면
환자는 갔어.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밤에 내가 그런 양질의 수면으로 내가 마취를 당해서 자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면을 아주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잘 때는 만사 다 잊어버리고 푹 자는 것이 참 좋아요. 좋은데 잘 때도 막 복잡한 꿈을 꾸고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잘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왜 꿈을 꿀까요? 네? 왜 나는 자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꾸고, 그건 꿈꾸고도 얘기도 하기 싫은 그런 꿈 있잖아요. 내가 무슨 그런 꿈을 다 꿨을까? 흉측한 꿈 같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꿈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왕 밤에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꾸고 싶어요? 행복한 꿈. 네.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산책하는 그런 꿈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런 꿈은 안 꾸이고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는, 싫어하는 그런 꿈이 꾸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예, 이 답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꿈을 꾼다라는 말은 내 뇌가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활동해야 돼? 뇌파가 활동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뇌에 들어온 뇌파가 무슨 파로 꿈을 꾸느냐? 알파파로 꿈을 꾸느냐? 베타파로 꿈을 꾸느냐? 또는 감마파로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막 그 흉측한 꿈. 예. 네. 하다가 깨나는 거 있잖아요. 전혀 난 원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꿈이 각각 다른 여러 종류의 꿈이 꾸이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꿈의 종류는 뇌파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화가 뚜껑이 열리는 꿈도 꾸고 슬픈 꿈도 꾸고 고통스러운 꿈도 꾸고 행복한 꿈도 꾸고 하는데 그 꿈의 종류가 뭐 때문에 달라져요? 자, 꿈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뇌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뇌파를 다르게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영이 들어오면 내 뇌파는 나쁜 뇌파가 돼가지고 나쁜 꿈이 꾸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이 아니라요? 마음. 그러니까 자면서도 마음을 쓰는 모양이죠? 저분은 자는 사람인지 안 자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마음이라는 것이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선미 사랑의 영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러면 진선미로부터 오는 힘, 그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오는 받는 그 생기는 뇌파를 당연히
최고의 알파 파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뚜껑이 열려 가지고 뭘 집어 던지고 막 비싼 테레비를 그냥 막 깨버리고 막 이런 것은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그리고 내가 아까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오고 그러다 이렇게 돼서 내가 행복하던 내가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아주 깊은 우울증 상태로 빠지는 것도 그것도 결국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선미의 영, 사랑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뇌파가 알파파로 유지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파파가 되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주가 아름다운 음악, 아름답구나. 여러분, 그게 너무 음악이 내가 듣는 음악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우면 내가 어떻게 돼요? 뿅 가잖아. 그때가 최고의 알파파예요. 알파파에도 그 질이 다 다릅니다. 최고로 알파파가 되면 황홀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도파민이 팍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 부드러워져. 그래서 이제 남편의 뇌세포에서 도파민이 충분히 나와서 남편이 좋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꼬시면 됩니다. 여보, 목걸이. 그러면 남편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철저히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지배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도 여러분 음식도 이제 누군가가 참 나를 사랑해주는 할머니가 또는 이모가 또는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주면 그 음식을 먹을 때 내가 그 음식만을 먹는 게 아니라 무엇도 같이 먹는 격이에요. 그렇죠. 사랑도 같이 먹는 그런 거예요. 제가 태어난 해가 1943년이고 제가 7살 때 그때가 1950년이고 그 해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대한민국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 그것만 남았어. 저쪽은 다 북한군의 그 인이 그냥 그래서 정말 그때 막 조마조마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그냥 곧 밀고 내려오면 그때 참 미군들하고 막 줄판 살판 전쟁을 쳤죠. 여러분 그럴 때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요즘은 참 맛있는 거 많은 시대입니다. 그때는 맛있는 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뭐든지 먹으면 돼. 네. 그때 말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배고파가지고, 물을 깎아 먹었다고. 물을 깎아서 그거를 과일처럼 먹어야 됐던 그런 때예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 번은 캐러멜이라는 걸 먹어보게 됐어. 네. 그 이제 일본서 온 캐러멜. 네. 그 이제 모리나가 회사에서 만든 그 삼령 밀 일본식 발음을 모리나가 미루쿠 캐러멜. 와, 그거를 하나 먹어보게 됐는데 우연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요즘은 막 개들도 맛있게 먹더라고. 맛있는 거 그때는 막 캐러멜 그러면 막 침이 막 저절로 막 나와. 그래서 그 캐러멜을 한 1년에 한두번 먹어보나? 그래서 그 캐러멜 그러면 너무 추억이, 예. 황홀했던 추억. 그럼 알파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캐러멜 그 자체는 건강식 아니죠. 그죠?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고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 근데 우리 그때 제가 여기에 이제 자리 잡기 전이에요. 그때는 제가 1년에 한네번 한국에 나와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워낙 유명했던 때라 프로그램 한 번씩 하면 150명, 20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어머니도 부산에서 꼭 오셔. 오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실 때뭘 사가지고 오실 줄 알아요? 에, 그 캐러멜 두 각. 한 각에 9개씩 들었어. 그런데 그거는 건강식이 아니야. 그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돼요? 응? 그 캐러멜 자체는 건강식 아닌 게 확실해. 그러나 그거 한두 개쯤 먹으면 이게 완전히 알파파가 돼버려. 그래서 조금 건강식이 아닐지 몰라도 이게 누군가가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 우리 어머니 이제 80, 85 그렇게 되 우리 어머니 92세 때 돌아가셨어요. 예. 아, 우리 어머니 병 많았는데 뉴 스타트 탁 하고부터는 건강해져 가지고 고혈압이니 두통이니 불면증이니 이런 거다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92세까지 살다가 아무 약도 안 드시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건강식이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나는 우리 엄마의 뭐예요? 사랑을 먹는다. 이제 이렇게 사랑 음식 자체에 초점만 맞춰버리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나 사랑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돼? 알바바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정도는 먹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음식 그 자체 중심으로 식상을 하시지 말고 그런 영적인 차원, 사랑의 차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게 뉴 스타트에 더 좋은 거니까 그런 여러분 유연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연한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이 아주 막 엄격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제 그 뭐 냉면이다. 그럼 이게 냉면 육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뭐 고기 국물이라고요? 이제 못 먹습니다. 고기 국물.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나요. 아무리 철저히 건강한 음식만 먹는다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식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무선적으로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원칙적으로만 따진다. 원리, 원칙만. 거기에다가 자꾸 내 목숨을 걸고, 그렇지만 좀, 어떻게 하라고? 부드러워야 돼. 굳으면, 꺾여요. 그렇죠. 조금씩 휘어질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타협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유연하게 어떤 때는 조금씩 양보를 해가면서. 자, 그렇게, 그런 거를 착 조절한다는 것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뉴스타트 생활을 하셔가면서 어떤 때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면이 무조건 뭐 고기 국물을 뭐 조금 먹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T세포가 막 확 유전자 꺼져버린. 그거는 고기 국물 때문에 유전자가 꺼지는 게 아니라, 이건 못 먹을 걸 내가 먹었어.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유전자가 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면. 이거를 잘 고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씹어서 드실 것. 잘 씹어서. 그래서 무조건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참, 우리가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래서 언제든지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음식을 꼭꼭꼭 씹어 먹으면 사실 후닥닥 먹을 때보다 맛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깊은 맛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참 모양도 이쁘게, 색깔도 이쁘게, 향기도 참 좋게.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벌써 모양이 이쁘다. 그리고 그 무늬도 이쁘다. 그러면 그게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마음으로 같이 먹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기분 좋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꾸 뭘 먹을 때뭐 영양소를 너무 따지지 마세요. 자, 우리가 제주 감귤을 먹는다. 먹는다고 할 때, 여기, 이 제주 감귤은, 주황색이니까, 뭐가 많겠구나? 베타카로테인이 많겠구나. 뭐 이래가지고 자꾸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좀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긴 비타민C가 많다고 그랬지. 여러분, 나는 지금 베타카로테인을 먹고 있다. 비타민C를 먹고 있다. 라고 이렇게 너무 물질적으로 식생활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귤을 만들 때도요. 뭐, 비타민C, 뭐, 베타카로테인 하면, 뭐, 일부러 귤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귤 나무에 알약이 줄줄 달리도록 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알약 따가지고, 하루에 뭐, 5개씩, 뭐, 그려버려. 그러면 아주 사람의 뭐가 떨어져요. 정서적. 네. 사람이 뭐가 돼버려요? 기계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기계적, 으로 돼버리면 유전자가 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왕이면 귤을 먹더라도 어떻게? 하고, 색깔도 이쁘게, 벌써 보기부터 어때요? 귤이 먹음직스럽다. 그다음에 이제 들고 내 향기를 향기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부터 뭐예요?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효과를 노리시고 귤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기도 전에 벌써 유전자부터 켜주고, 그 진선미, 참 이쁘게도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귤을 까면, 물이 찍찍 나오고, 그렇죠? 그럼, 생각만 해도 침이 고여, 안 고여? 왜 고여요? 유전자 켜져서 그래. 뭐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귤을 까고 있는 순간이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그 뜻도 같이 먹어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귤을 까죠. 여러분, 비타민C는 아무 맛이 없어요. 베타카로테인도 아무 맛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맛도 넣어뒀대. 맛있다. 그러는데, 이제 누군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과 같이 먹는다. 맛있다. 그러면서, 여보, 이거 먹어봐. 이귤 진짜 맛있네. 그런데 한 조금 먹어봐. 그럼, 줘봐. 진짜 맛있네. 이래서 이제 두 사람 간에 뭐예요?
공감이 되고 이게 또 유전자를 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또 이제 한 개 집어가지고 이제 까면서 먹어보, 여보 이거 먹어봐. 당신 금방 준 거보다 뭐요? 더 맛있어. 그러면 이제 남편이 밥 먹고, 당신이 어떻게 맛있는 걸 잘 골라? 뭐 이래 싸면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에는 그런 진선미가 깃들여져 있고 사랑이 깃들여진 그런 생활을 해야지. 뭐 비타민 C는 충분히 섭취하셨습니까? 뭐 사람이 무슨 기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특히 이제 과일 이런 거는 참 우리의 정서적인 면, 그렇죠? 진선미의 그 느낌도 다 건강에 아주 중요하게 기여하기 때문에 딱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다겠죠. 그래서 어떤 규칙대로, 원칙대로 쫙 이렇게만 뉴스타트를 하면 아주 메마른 뉴스타트가 되고 이게 조금 하다가 금방 지겨워져 버려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세요. 그렇죠. 네, 사랑 섞어서.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때, 막, 대한민국 개국 이래, 사람들이 막 녹즙 파동이 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온 나라가 막 국민들이 막 다 녹즙 마신다고 막 그래 가지고 여러분 그 녹즙기 예. 네. 그 회사가 두 회사가 있었어요. 예? 네? 무슨 뭐 그린 파워라 그랬나? 그러니까 뭐 그다음 뭐 엔젤 녹즙기 막 이래 가지고 막 두 회사가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녹즙기 막 무거워 그렇죠? 이게 좀 막 당근도 갈고 막 크. 여러분도 녹즙기 어디 처박아 놨죠 지금? 그때 그다 비싸게 좀 산 거야 그렇죠? 그때 얼마나 했어요? 녹즙기 한 대. 한 100만 원 했어요? 200만 원? 예, 네. 그래가지고, 어느 녹즙기에서 쇳가루가 나온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지금 안 먹어, 이제. 이 대한민국이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막, 전국에 난리 북새통이 막 터지는 그런 때인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 왜 갑자기 그렇게 됐냐고 하면 여러분 그 이제 강의를 딱 듣고 보니까 우리 유전자에 가장 해로운 거 유전자를 가장 손상을 많이 시키는 것이 결국 알고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활성산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를 이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물질? 산화방지 물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착했거든. 책임감도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공부도 열심히 잘했던 사람인데도 다 강의 듣고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았는데,
싹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 그러니까 자꾸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 이제 산화 방지 물질이 그러니까 활성산소라는 것이 가장 건강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손상 변질시키고 꺼서 질병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포막을 공격해서 뭐예요? 노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사람을 어떻게 기운 없는 피곤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뭐 너무너무 나쁜 물질이죠. 건강에 건강을 훼손시키는 가장 그 원흉이 되는 물질이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의 작용, 산화작용을 방지시키는 산화방지 물질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 건강에 어떻게 가장 건강에 최고의 물질이죠.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이 한 개씩 발견될 때마다 과학자들이 아주 크게 매스컴이 크게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 중에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테인, 그다음에 테인, 그다음에 모든 여러 수많은 종류의 식물성 식물성 색소. 이렇게 잊어버려가지고 어떡할까. 식물성 색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일수록, 그러니까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결국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이야. 그렇죠. 산화 방지 물질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질 중에, 섭취할 수 있는 물질 중에 산화 방지 물질 이상으로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산화방지 물질이 하나씩 과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될 때마다, 이거를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매스컴에서 발표를 하게? 산화방지 물질이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산화방지 물질이 뭐야? 그럼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서 어떻게 구라를 쳤냐 하면 활성산소를 이제 방지하는 물질은, 활성산소 방지하는 거는 뭐냐? 활성산소가 노화를 촉진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물질이 되는 거예요? 산화방지 물질은. 노화방지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질병을 발생시키는데,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더 이상 유전자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유전자가 회복되니까, 그러면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겠어? 만병통치 물질이지. 예. 그래가지고 산화방지 물질이 한 개씩 발견될 때마다 난리를 치는 거요. 이거 먹으면 뭐예요? 만병통치 되는 물질이 있다. 이거 먹으면 뭐예요? 노화가 방지된다. 미토콘드리아 문제는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토마토. 한국 사람들은 토마토를 본래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방울토마토 뭐 이런 거 먹을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언제부터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하고 팔고 사람들이 사 먹고 했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그 빨간색 색소 라이코펜이라는 산화 방지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그 발표를 와서 보도를 했냐면 이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다? 만병통치 물질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또? 노화 방지도 된다. 이러니 토마토가 갑자기 떴어. 그래서 매스컴에서 이걸 자꾸 띄우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노화 방지 물질, 만병통치 물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 사람이 키위 별로 안 좋아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도 뉴질랜드에서 키위를 수입할 생각을 해. 왜 수입해봐야 팔리나? 그런데 어느 날 과학자들이 이 초록색 색소에 루테인이라는 산화 방지 물질이 있다는 말을 무슨 말로 바꿨어요?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발표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만병통치약이 된 말이야. 그래가지고 신문에 때리고 테레비에 이제 보도를 하니까 키위가 떠버린 거야, 초록색.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딱 재고, 이야, 초록색, 그 키위 있잖아. 그래서 뉴질랜드에다 가서 키위를 수입해가지고 그 키위를 비싼 값에 팔아. 그래서 키위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돼요. 이게 전부 다 뭐야? 만병통치 때문에 그래요.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 모든 병이 치유가 되려면 유전자가 회복해야 되는데 유전자를 회복하려면 뭐예요? 유전자가 활성산소 공격을 받으면 안 돼. 그럼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물질이 바로 키위 안에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대한민국에서는 만병통치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 블루베리를 먹어봤어요? 네. 저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블루베리가 또 보약이 됐네. 네? 그러면, 블루베리 안 먹어도, 이미 한국에 자두가 있었다고. 왜? 그 색소거든, 색소. 그런데 이제 이 색소는 잊어버리고, 이제 또 매스컴에서 또 이제 상인들이 뭐를 선전해? 블루베리야! 블루베리!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각 농가에서 블루베리 재배해가지고 돈좀 벌다가 너무 경쟁이 심해져서 어떻게 됐어? 다 망했어. 이런 참 재밌는 나라예요.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근즙, 이거는 베타카로틴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녹즙이 만병통치약이 돼버린 거야. 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채소가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산화방지 물질이 들어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돌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너무, 그럼 막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 손이 다 노래지고,
얼굴 피부가 다 노래지도록 디립다 마셔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뭐예요? 손도 노래지고 얼굴도 노래져가지고 이제는 이제는 당근 좀 마시려고 하면 여기서 막 마시기도 전에 막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막 녹즙 그러면 막 진절머리가 나. 그래가지고 다 창고 어딘가 처박아 놨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이제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건강에 좋은 물질이라면 사실상 무슨 물질이 제일 좋은 물질이라고요? 산화방지 물질. 그러면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물질이라면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흔하게 해놔야 됩니까? 귀하게 해놔야 됩니까? 흔하게 해놔야 네. 좋은 것일수록 누구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흔하게 해놔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지. 예. 네. 네.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더 구하기 힘들고 비싸게 해놓으면 그 뭐하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물질이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노화도 빨리 돼버리고 뭐 암도 쉽게 걸려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아마 물질로서는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흔하게 해가지고 어떤 채소를 먹어도 충분히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싼 거를 먹을수록 더 뭐예요?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비싸다 싶으면 그거는 건강에 별 볼 일 없으니까 비싼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산삼이 뭐 백년근이다. 한 뿌리에 5천만 원이다.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으니까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너희들 먹지 마. 이거 비싼 거. 내가 너희 몸에 좋은 거 비싸게 안 해놔서 이거 쓰고 먹어봐야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괜히 먹지 마. 그래서 그거 산삼이 싸보세요. 대한민국 산에 산삼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기 강당 저쪽 구석에다가 좋은 거라고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만든 것을 팔아라 먹을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일수록 싸게 공짜로 그러니까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생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생기보다 조금 덜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 공짜야 아니요! 보세요.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그 다음에 물! 물은 일주일 안 마셔도 일주일 동안 안 죽어요. 그러나 공기는 5분 내지 6분 많이 주고 생기는 생기가 딱 끊기면 즉각적으로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건강에 중요한 것일수록 아주 풍부하게 하나님은 공짜로 값없이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생기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렇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 필요도 없이, 그렇죠? 사랑으로 주시는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싸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못 먹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완전히 어떻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 그럼 너희는 뭐 하는 거냐? 뭐 좋은 거 먹는 거 없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싼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흔한 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너 뭐 설악산 갔다 오더니 약간 헷갈려 했어? 그래. 이 세상은 그렇게 거꾸로라고요. 그렇죠. 이 고정관념에 완전히 지금 이 진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남들이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비싼 거야. 그 비싸야 좋다고 딱 이게 고정관념이 박혀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건강에 좋은 것은,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자면, 천지 빼까리. 천지 빼까리. 전라도 말로 하면 뭐예요? 허벌나게 많아야 돼. 충청도 말로 하면 뭐예요? 널브러지게 많아야 돼. 흔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어찌된 판인지 그런 것을 믿지를 못하고, 그저 누군가가 비틀어가지고 거짓을 전하기 시작해. 아,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여기 속아버린 거야. 그건 뭐예요?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거짓말 하기 시작한 거야. 네?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것도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왜 이 녹즙, 특히 당근즙, 이 대한민국에서 그때 난리를 치게 됐냐고 하면, 미국에서는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암, 그리고 무서운 암이 폐암이었고 지금도 폐암입니다. 폐암이 많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폐암 환자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췌장암 환자 찾아보기 힘들었어. 우리 한국에 제일 많았던 암 종류는 위암, 간암, 그리고 뭐 식도암 이 정도인데 대장암도 찾아보기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이 식생활이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 이제 주로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채소를 많이 먹고 그 섬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고 산화방지 물질을 풍부히 섭취하던 식생활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산화방지 물질도 섭취하지 않고, 그렇죠, 식이섬유도 없고, 그러니까 온갖 저 서양인들이 걸리는 그런 폐암, 전립선암, 뭐 유방암. 여러분, 우리 할머니 대 유방암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 이게 이제 식생활이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로 바뀌면서 이런 그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하던 서구인들이 걸리는 암이 그냥 우리들의 암도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폐암이 무서웠는데, 미국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이 폐암을 어떻게, 폐암에 왜 사람들이 폐암에 걸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추구해보자. 이래가지고 폐암을 이겨보려고 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연구비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과학자가 우연히 뭘 발견했냐고 하면 폐암 환자들 피를 뽑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폐암 환자 아닌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피검사 결과와 대조를 철저히 면밀하게 해서 비교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폐암 환자들 피 속에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베타카로틴, 이 당근 색깔, 주황색 색깔을 내는 물질, 그 베타카로틴 함량이 떨어져 있어. 그게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아직도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암 환자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성급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의학계에서 어떤 결론을 내버렸어요? 아하. 폐암에 잘 걸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베타카로틴이 부족하면 폐암에 걸린다.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또 다음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돼. 많이 섭취해야 돼. 이제 이런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는 이것이 막 오, 베타카로틴이 부족하면 폐암에 걸려? 그러면 폐암을 예방하려면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제약업계에서도 이때다! 이래가지고 뭐예요? 베타카로틴 알약을 만들기 시작. 그 이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베타카로틴 알약보다 뭐예요? 당근즙을 마시라고 하자. 그러면 녹즙기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그 난리통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베타카로틴 알약이 막 불티가 나게 팔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폐암 공포증에 걸려 있는데 아, 이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으면 뭐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막 누구나 막 다 막 사 먹죠.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리니까 이 베타카로틴 알약 값이 뭐예요?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시작한데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는 이 뭐 그건 우리나라 식약청도 마찬가지예요. 베타카로틴은 그거는 식품 보조제지 약으로 구분할 수 없다. 그렇죠? 약이 아니죠. 베타카로틴 그 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산화 방지제 중에 방지 물질 중에 한 가지인데 뭘 그게 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식품 보조제로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너무 싼 거예요. 그게 이제 식약청에서 아 베타카로틴은 폐암을 예방하는 예방약 효과가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그게 약으로 재구분이 되면 그때는 값이 10배로 뛰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볼 때는 베타카로테인은 뭐로 승인을 받아야 돼?
폐암 예방 약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미국 식약청에다가 민원을 제출한 거예요. 이거 약으로 승격해달라. 이게 폐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약 아니냐.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 싸구려로 팔리고 있다. 억울하다.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미국 식약청에서 참 현명하게 이제 대처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베타카로틴이 진짜로 폐암을 예방하는지는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모른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은 뭐밖에 없다?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떨어진다는 그 사실밖에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너희들이 만든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으면 실제로 폐암이 예방된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된, 그게 이제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이제 제약회사 이제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2만 명의 꼴초들을 구해라. 응. 그 담배 이제 꼴초들 응. 해가지고 만 명씩 나눠가지고 이쪽 만 명한테는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공급해서 먹게 해라. 그리고 이쪽 만 명에게는 뭐예요? 밀가루 알약을 공급해라. 그리고 베타카로테인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과연 이쪽은 꼴초들이 이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는 꼴초들이니까 그래서 10년 후에 이쪽 만 명이 확실히 폐암 발생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베타카로테인은 폐암 예방 약으로 승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쪽에서는 폐암 발생률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왜? 밀가루만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걸 하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2만 명을 다 뭐 편지를 보내고 그걸 또 미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뭐 어디에 모여라, 언제 엑스레이 찍자, 뭐 피검사 하자, 뭐 이게 들어가는 인건비와 이게 막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해보니까 이게 폐암 예방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했다가는 예 네, 나중에 베타카로틴 알약이 폐암 예방약이라고 인정을 받아도 미제본전밖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다시 식약처에 가서, 이거 못하겠다. 지금, 우리가 6년, 5년 반인가 6년을 했는데, 예, 여기서 결론을 좀 내주면 어떻겠냐. 10년을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 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겠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그러면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 이 5년 반, 6년 동안에 까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통계 자료를 열어보자. 탁 아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의사 신문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total mortality는 mortality라는 말은 사망률이란 말입니다. 전체 사망률 5%, 10%, 15%. 그 다음에 이거는 1년 후에 사망률, 2년 후에 사망률, 4년 후, 5년 후에 사망률, 폐암으로 말미암는 사망률. 네. 자, 그래가지고 이 초록색이 바로 베타카로틴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이 보라색 점점점이 네, 밀가루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누가 더 많이 죽었어? 알약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어. 그래가지고요, 황급하게 미국 정부에서 알약 사용 금지. 그리고 미국 의사신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Avoid. Avoid란 말은 피하십시오. Adding. Adding은 뭐냐? 첨가하는 거. 베타, 무엇을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을 어디에다 첨가하는 것? 여러분이 먹는 식사에다가 베타카로테인을 따로 첨가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카로테인 먹어도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야? 예, 네, 그냥 식사로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박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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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제가 아까 뭐 얘기했듯이 귤 얘기했듯이 그런 거예요. 귤을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 뭐가 같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돼야 귤이 귤다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인생도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원리원색대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한다. 뭐가 없어? 진선미가 빠졌다. 이 말.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따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뉴 스타트를 알게 되면서, 아하, 이게 과학적 이론만이 전부가 아니야. 여기 우리 삶 속에는 뭐가 필요해? 그 이론 이상의 어떤 것, 아름다움, 선함, 진실됨,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네. 이것이 함께 갈 때 삶다운 삶이고, 왜 그래요? 더 건강해. 왜 그래요? 유전자는 그 생기에 반응하도록, 뜻에,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이기 때문에? 글자이기 때문이야. 그렇죠. 참, 그래서, 저도 뭐, 이론만 따지고 막 철저히 막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좀 어릴 때 제 별명이,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불렀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신경질쟁이.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어릴 때 신경질이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질이 나면 그 당시에는요, 이랬습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그때 그랬어요. 요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그때 이제 좀 짜증나고 신경
상구야, 와, 그래, 짜장면 맨날 신경질 내냐.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약했어. 그래서 전또 꼬지꼬지 따지고, 까칠하고, 뭐든지 이치에 맞아야 돼! 응? 막 따지고 그랬는데, 예. 네. 야, 참,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의사로서, 여러분, 의사라는 입장이 사람들 다 겁주기 좋은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건강이라는 것은 의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일이에요? 각자 자기가 자기 건강을 책임져야 될 일이야. 진짜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았냐, 운동을 했느냐, 이게 전부 다 나의, 내가 책임질 문제지. 의사가 무슨 건강에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사회 시스템이 의사가 돈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일단 돈을 받으면 뭐예요? 잘못되면 의사가 책임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로서 환자를 볼 때는 절대로 환자 보고 걱정 마십시오,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못해. 왜? 안 나오면 내 책임이니까. 선생님이 낫는다 않겠습니까? 이래서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 내가 치료비 맨날 내는데.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책임 안 지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임 안 지는 쪽으로 얘기하려면, 최선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최악의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온몸에 다 퍼져서 2개월 내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야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내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그러한 아주 이 모순된 그런 시스템 속에 지금 의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뉴스타트 의사가 되면, 저는 책임 없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문제요? 생기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문제지.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똑바로 하셔야 돼. 아, 이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만 될 문제구나. 이렇게 바로 인식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지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책임지고,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원하기만 한다면 생기를, 뭐요? 주겠는데, 자꾸 생기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 어떡할까? 근데 이제 문제는, 가족들 중에 이제 여러분이 하는 뉴스타트를 반대하고,
그렇죠. 자꾸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가족들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는 뉴 스타트를 하고 싶은데, 나를 사랑한다는 어머니, 나를 사랑한다는 아버지, 오빠가, 나의 선택을 무시하는, 무엇이라는 명목하에?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나를 괴롭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뉴 스타트인데. 그래서 괴롭히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모순입니다. 아시겠죠? 그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이 성격이 너무 깔끔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손님이 왔다. 손님 대접 준비를 하려니까, 이제 어저께도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거기다 뭐 청소도 하고, 이러고 다, 손님 가고 나면 뭐예요? 설거지 거리가 이만큼 쌓이고, 피곤해 죽겠고, 응접실 치울 것도 많고. 깔끔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치워놓고 자야 잠이 오는 여자. 암 환자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한 이틀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뭐예요? 이제 손님 가면 안 돼요. 그냥 접시 이런 그릇 쌓아놓고 자자. 푹 자자. 잠은 싹 풀리잖아. 그런데 그거를 왜 그래요? 그 설거지 안 하고 자는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나라는 여자는 그런 설거지거리 놔두고도 늘어지게 돼지같이 자는 여자는 아니라고 나는. 나는 그런 여자하고 다르다고. 하고 이제 그 다음 아침 되면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남편이 뭐라 그럴게? 내가 어쩌는 게 그랬잖아!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나 아파 죽겠어. 근데 왜 자꾸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럼 제가 또 뭐라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소리 치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마누라는 지금 아프다고, 지금.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살살 하고, 더 부드럽게 하고, 여보, 당신, 아프구나. 그러면서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내가 어쩌는 게 얘기한 대로 그냥 잤으면 됐는데. 좀 이렇게,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해? 아픈 사람을 화내면서 사랑한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참 뉴스타트 하고 싶은 사람을 뉴스타트 한다고 화를 내고 말 안 듣는다고 그러고 바보같이 그런다고 그러고 이런 가정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뉴스타트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건 뭐냐면, 그것도 가만 분석을 해보면요, 이기심이에요. 왜? 얘가 병이 안 나으면 내가 엄마로서 괴롭다 이거야.
근데 네가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받고 좀 수술도 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엄마 시킨다고 하면 되겠네. 뭐 무슨 뉴스타트 같은 뭐 말도 안 되는 걸 네가 한다고 그러니 그러면 네가 더 아프면 내가 괴롭다 이 말이야. 나는 괴롭기 싫은데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기심이에요, 아니에요?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알고 보면 다 나중심적 이기심입니다. 그런 거를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막 밀어붙이는 그런 거좀안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네, 전혀 여러분께 부담되지 않습니다. 아주 뉴스타트 식생활은 특별한 음식을 뭐 특별하게 먹는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뭐 먹어라 그렇던? 그럼 여러분은 또 바보처럼 뭐 그런 거 없어. 뭘 배운 거야? 나도 잘 몰라. 뭐 배워 왔다 그래야 돼? 생기를 배워 왔다. 생기가 있으면 뉴스타트로 치유될 수 있다.